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명상법회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명상법회 했던 것들 한번 좀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 또 다음 달부터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뭐뭐 했죠? 명상법회 혹시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기억나는 거 지금까지 했던 명상법회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디스캔 명상 있었고 호흡 명상, 걷기 명상, 네? 아 소리 명상도 있었어요. 아 용서 참회, 네, 비움의 명사가 있었고요. 명상 있었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고 워낙 이제 오래전에 지나갔던 거라 다 까먹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그 뭐 순서로 본다면 이제 근자에는 참회 용서 명상과 자비 명상을 근래에 했었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참회 용서 명상과 자비 명상은 본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좀 먼저 해야 되는 어떤 준비 명상과도 같은 성격이기도 하고 또 자비 명상 같으면 그냥 이렇게 늘 어떤 바탕 배경이 되어 있는 이런 명상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즉 제일 먼저 이제 명상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어떤 준비 명상으로 하면 좋은 것이 이제 참회 용서 비움의 명상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업장 또 죄업, 잘못, 분별망상, 과거부터 가져왔던 많은 찌꺼기 잔재들, 죄의식, 죄업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말끔히 비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큼직큼직한 업장들, 장애들을 먼저 비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명상을 시작한다면 훨씬 명상이 좀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준비 명상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참회 용서 비움의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무거웠던 장애들, 업장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이제 비운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텅 빈 가운데 그 어떤 죄의식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 어떤 나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 고정관념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내가 나쁜 놈이야 하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런 채 텅 빈 마음으로 명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회 용서 명상을 가장 먼저 좀 바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 명상처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 명상인데요. 그 이제 자비 명상은 이렇게 이제 마음이 고요해진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해서 과거의 많은 것들을 고요하게 이제 털어낸 다음에 고요하게 비운 다음에 이제 마음이 고요하게 비었잖아요. 비인 가운데에서 우리 자비심을 이제 연습하는 명상이죠. 자애를 연습하는 명상.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비심, 자애심으로 물결칠 수 있도록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그래서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자비심, 사랑의 마음 이것이 나에게 가득 나를 가득 채우고 내 가까운 사람을 가득 채우고 우리 가족을 또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 이웃까지 나아가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전체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자비 명상을 통해 자비 명상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그 감기는 다 났습니다. 났는데 그 감기가 났고 나서 이제 몸살이 딱 났고 나니까 그 기침은 없었거든요. 몸살 있는 동안 기침이 없었는데 몸살이 났고 나니까 몸살은 다 끝났는데 그 괜히 헛기침이 자꾸 나서 말을 하다가 이렇게 그 기침 걷지도 않은 게 기침인 척 하면서 자꾸 이렇게 차라리 시원시원하게 기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괜히 이제 제가 기침할 때마다 염려의 눈빛을
자애심을 보내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의 용서 명상으로 자신을 비운 다음에 자애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비심, 자애심을 연습을 하면 내가 훨씬 더 이 세상을 향해 열려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내가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런 식의 어떤 분별이 너무 강해서 취하고 싶은 것들, 버리고 싶은 것들, 적과 아군이 착착 나뉘고 이랬다면 자아명상을 통해서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모든 사람을 향한 어떤 자비심, 자애심 같은 것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이제 넓어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명상할 수 있는 뭐랄까 좀 준비가 맞춰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토대 위에서 그 차례로 제가 좀 다양한 많은 명상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쉬운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효과가 있는 뭐랄까 그런 것들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바디 스캔 명상을 했었습니다. 바디 스캔 명상이라고 해서 그냥 신념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을 관찰하는 명상 이렇게 했는데 바디 스캔은 말 그대로 바디를, 몸을 스캐너가 이렇게 스캔을 하듯이 머리끝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죠. 내면의 마음의 빛으로 있는 그대로 비추어보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래서 몸을 머리끝에서 눈동자, 코, 입, 얼굴, 안면 근육 전체, 머리, 또 뒷머리, 어깨, 어깨 축지, 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몸을 앞에서부터 밑에까지, 또 왼손도 왼손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팔꿈치, 팔뚝, 또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관찰해보고, 또 반대손을 이렇게 돌아가서 관찰해보고, 이렇게 앉아, 다리도 오른발 허벅지, 또 종아리, 발, 발가락까지, 또 왼쪽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또 이제 엉덩이에 이렇게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봄으로써 내가 여기에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그냥 있다라는 느낌, 존재하고 있다라는 느낌, 관찰되어지는 무언가를 통해서 관찰되어진다라는 건 여기 뭔가 관찰되고 있는 뭔가가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이 있음,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같은 무언가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스캔 명상부터 시작해서 했었는데요. 이 명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명상은 이제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참의 용서 명상처럼 사실은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가 약간 유의 조작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걸 참회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한다면 명상이라고 이름 붙이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유의 조작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편으로 수행법을 얘기하면 사실은 진짜 수행법은 전혀 유의조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명상 방법은 약간씩의 유의조작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핵심이 뭔지를 알면 모든 명상이 다 똑같은 명상입니다. 명상의 핵심은, 먼저 이게 순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명상의 핵심은 모든 문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해석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감촉이 느껴지는 대상, 맛보아지는 대상, 향기나는 대상, 또 촉감이나 생각의 대상, 이 모든 대상에 접촉되어지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좋다거나 싫다라고, 아니면 그저 그렇다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좋은 거는 더 집착을 해가지고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거는 싫어해서 밀쳐내려고 하는 이 취사간택심, 분별심과 취사간택심, 이것 때문에 있는 이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있는 이대로의 삶은, 있는 이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분별과 해석으로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죠, 당연히. 즉,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죠,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실제 많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문제라고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외식대로 해석을 해서 바라보면 그거는 문제이거나 문제 아니거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문제거나 문제 아니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이런 곳으로 갑자기 둔갑을 해버립니다. 이걸 제가 계속 하고 있으면, 처음엔 듣다가 나중에는 뭐 화가 나면서 좀 그만 좀 해라 하는 마음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냥 이 소리는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초삭초삭거리면서 계속 때리면 갑자기 이 경계가 이 기분 나쁜 경계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경계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가 여러분을 괴롭힐 힘이 있을까요, 얘한테? 얘한테 여러분을 괴롭힐 힘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얘는 이럴 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들으면, 지금 이걸 있는 그대로 경험해보면 눈앞에 목전에 당처, 목전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게 진실이거든요. 눈앞에 있는 진실, 이걸 이렇게 그냥,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의 전부예요. 이게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이게 그냥 전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전부를 그냥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죽비를 보고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죽비다, 듣기 좋은 소리다, 듣기 나쁜 소리다 이렇게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해석하지 않고도 이럴 뿐이고, 해석하지 않고도 이럴 뿐입니다. 여긴 아무런 개념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이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한 의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럴 뿐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의미를 개입시키거나 좋다고 나쁘다고 해석하고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 집에서, 옆집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 이러면 윗집에서 꿍꿍거릴 때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옆집에서 맨날 이 소리가 한 번씩 들려요. 그럼 이게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갈 수 있을 만큼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소리가 계속 난다면, 이유도 모르고 계속 난다면. 근데 그걸 시비 걸지 않았으면 그건 전혀 나에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겐 그게 엄청나게 나를 사로잡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걸로 둔갑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 자체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있는 이대로이기 때문에. 있는 이대로의 실제, 진실, 눈앞에 있는 당처는 여러분을 결코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돼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냥 이럴 뿐인, 그냥 이럴 뿐인, 이걸 그냥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경험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냥 경험할 뿐입니다. 여기서 뭘 얻어요? 그냥 이렇게 확인되고, 이렇게 확인되는 걸 그냥 이렇게 늘 매 순간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이 보인다라는 사실, 듣는다라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확인은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확인될 뿐이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순간, 나 오늘 숙제를 안 했어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성적이 내가 몇 점밖에 못 받았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순간, 뭐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이것과 똑같은 순간이에요. 내가 해석하기 이전에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얘는 죽비니까 소리를 냅니다. 바람은 불어왔다 불어갑니다. 바람 소리를 일으킵니다. 낙엽은 봄에 피었다가 가을에 떨어집니다. 바다는 왔다 갔다 철썩철썩 거립니다. 새는
째잘거리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은 숨을 쉽니다. 남편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자식은 나쁜 성적을 가져옵니다. 자식은 딴 친구랑 싸웁니다. 이게 다 똑같은 일이에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럴 뿐이지. 남편이 평생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않는 걸 꿈꾸겠지만 그런 남편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너무 평생 술 한번 먹고 늦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그건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냥 좋거나 나쁜 뭔가가 아니고. 그걸 제가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보살님들이 늦게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늦게 들어왔다. 어디 뭐 여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할 뿐입니다. 그 일이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이 소리는 보세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어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 연생무생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본래 생긴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생겼는데 생긴 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소리는 전혀 괴롭힘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분명히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쥐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임마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야 임마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욕을 얻어먹지 않으셨죠. 그죠? 야 임마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상처를 남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쥐질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인상을 팍 쓰면서 누구 특정한 한 사람에게 야 임마 이런다면 엄청 뭐 황당하고 화가 나겠죠. 그죠? 그거를 그 순간 붙잡게 되겠죠. 붙잡아서 어떻게 나한테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러겠죠. 어떤 분이 저기 절에 온 지 얼마 저를 안 다니시던 분인데 처음 이렇게 아마 오셨었나 봐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분이 왜 그러셨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뭐냐면 자신이 뭔가 좀 잘못한 걸 한 것 같대요. 이게 절 예절을 몰라서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대요. 근데 그 실수를 했더니 자기를 눈을 확 외면하면서 인상을 딱 쓰면서 외면하면서 딴 데를 쳐다보면서 제가 가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았다. 제가 뭘 잘못한지 알려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기억나는데, 그분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1도 전혀 저는 가지고 있질 않았고, 그분 눈을 이렇게 획, 딴 데를 돌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근데 이제 신조인들을, 어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도 뵀다가 저분도 뵀다가 이렇게 이러긴 하겠죠. 아마. 공교롭게 본인이 뭘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전혀 보살님이 실수한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만약에 보살님이 보기에 그랬다면 제가 약간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저도 그냥 툭툭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지어졌는데, 이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걸 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죠. 쥐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쥐지 않으면 전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듯이 이 세상 모든 게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험할 뿐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럼 판단 분별하더라도 판단 분별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경험하게 되면 삶을 우리는 눈앞에서 매 순간 경험해 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경험해 주는 거죠. 근데 거기 시비 걸지 않는 겁니다. 붙잡지 않는 거예요. 붙잡을 때 그냥 붙잡지 않고 상을 개입시켜서 붙잡습니다. 이스님이 나를 외면했어. 내지는 이스님이 나를 아주 그 나쁜 눈빛으로 보다가 나를 확 따로 봤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상을 만드는 거죠.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으로 이제 법상 스님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뭔가 기억을 할 때는 특정한 모양, 좋은 모양이나 나쁜 모양. 왜냐면 있는 그냥 그저 그런 거는 여기 굳이 저장 안 시키거든요. 근데 좋게 해석해서 저장하거나 싫게 해석해서 저장한단 말이죠. 상이라 그래요. 금강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을 타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을 끊임없이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좋거나 싫은 무언가로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게
이 세상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모든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일 뿐입니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아니라 그냥 들려오는 소리일 뿐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말도 그 말의 내용을 쫓아가면 좋은 말, 나쁜 말, 상처받는 말 다 있지만 그 소리를 끌려가지 않고 그 소리를 그냥 경험해주게 되면 그 소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사로잡지 않게 된다. 그 소리를 필요할 때 다 써먹으면서도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필요할 땐 다 써먹지만 그 소리에 내가 걸려들지 않는 거죠. 소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소리라는 어떤 말이,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누군가가 하는 말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지금 바로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괴로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했던 분 중에 너무 행복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웬 도인을 만났는데 넌 단명이업이다. 머지않아 죽는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자식인지 남편인지는 확실히 확실하지 않은데 둘 중에 하나에게 큰 우환이 있다. 올해가 곱이다. 얼마 전에도 그 왔다 가신 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거는 천도를 해도 도저히 안 되는 너무 심한 거다. 이 말 한마디가 그분을 몇 날 며칠을 막 그분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생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아무 일 없고 행복하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근데 그 말 자체에 그렇게 나를 집어삼킬 만한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그 말에 휘둘립니다. 내가 부여한 힘인데 우리는 그런 말에 끄달려 갈 수도 있고 끄달려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주도적인, 주체적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의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휘둘리는 노예처럼 살지. 경계에 끄달려 가잖아요. 말에 끄달려 가고 돈에 끄달려 가고 자식 성적에 끄달려 가고 남편이 나한테 한 말 한마디에 끌려가고 모든 경계가 전부 다 나를 괴롭게 만들잖아요. 하다못해 사소한 거 하나조차 공양간에서 우리 집에 누가 갖다 주기에 떡 하나 더 주세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 말 한마디가 괜히 상처가 되잖아요. 그 또 나눠주는 분 입장에서도 또 상처가 돼요. 똑같이 그냥 한 분을 더 주면 다 더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침을 정해야 되니까 하나밖에 못 드리는데 자꾸 달라니까 조금 인상을 쓰면서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빵 한 쪼가리가 내가 돈이 없어 못 먹나 이게 뭐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괜히 주는 분도 가슴 아프고 받는 분도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가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갑자기 서로를 괴롭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어이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어이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걸 지적해줘도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이미 거기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보살님이 우리 글을 올렸었잖아요. 내가 너무 업장이 두터워서 쉽게 말해 천조들을 해도 안 된다. 그 얘기 듣고 그날 밤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근데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런 거 없다. 천도해도 안 되느니 어쩌느니 뭐 그런 업장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다. 그런 일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두 팔 쭉 펴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여전히 불안하다. 그때 답글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너무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나를 위로해 주려고 내가 너무 걱정하니까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겠지. 실제는 저 말이 맞겠지.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의심이 되니까 확답을 듣고 싶어서 이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답을 해준들, 본인이 그걸 믿지 않으면, 본인이 그런 업이 있다라고, 그런 어떤 실질적인 나를 휘두르는 업이 있다라고 믿으면, 본인이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괴로움, 명상을 왜 하겠어요?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분별입니다. 분별, 생각. 내 생각으로 분별로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착각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분별 이전, 해석을 따라가기 이전, 판단 분별을 따라가기 이전에 아무 일 없던 자리. 그냥 말이라는 소리 파동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이라는 게 진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내지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었어. 그 사람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죽일 놈인 것 같아. 내가 진짜 단명의 업인 것 같아. 이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정말 진실은 뭐예요? 그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라는 그것만이 진실 아닙니까? 왜? 내가 단명의 업인지 아닌지는 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어요. 하다못해 큰스님의 할아버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말이잖아요. 말의 개념이잖아요. 개념에 내가 빠져서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 말, 개념을 따라가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그냥 소리 파동 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졌다라는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이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게 있을 뿐입니다. 이 소리에 여러분이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큰 스님 입으로 하면 우리는 걸려요. 혹은 뭐 도인 같은 사람이 막 수염 기르고 막 희한하게 도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아는 소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심지어 뭐 사주팔자 같은 걸뭐 이렇게 봐주 몇 개씩 맞아요. 맞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더 혹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이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돈을 뽑아내는 기술이 이 인류 역사 속에 인류 역사와 함께 했던 어떤 직업입니다. 이 어떤 이 이게 이제 종교라는 이름 내지는 어떤 무속이라는 이름 내지는 이런 뭐 다양한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겁 줘가지고 돈 빼먹는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너무 심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알수 있지만 그 제일 위험한 거죠. 제일 안 좋은 거죠. 근데 다 걸려든다는 거죠. 다 걸려듭니다. 상에 휘둘리니까 중생들은 그 말에 휘둘리니까 말이 나온 이전 자리, 본래 자리, 진실 정말 생생한 100% 진실 그냥 이것뿐이다라는 이거는 관심 없잖아요. 이 말의 내용, 이 의미가 뭐냐 이거를 좋아하잖아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는 내가 만들어요. 내 머릿속에서 내 분별이 만드는 게 의미예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냥 그럴 뿐. 그러할 뿐.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의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바보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모를 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 그냥 이럴 뿐이지. 이래서 이랬을 거야. 저래서 이랬을 거야.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연초에 갑자기 사고가 났으니, 아, 내가 액땜을 하려고 했나? 또 저래 생각이에요. 그냥 그럴 뿐입니다. 모든 일은.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좋은 의미를 붙여서 나쁜 의미를 붙이는 것보다는 될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좋은 의미를 붙인 게더 좋지만 그것도 중생입니다. 나쁘게 해석하는 것도 중생이지만 좋게 해석하는 것도 중생이에요. 실상은 모를 뿐이잖아요. 어떤 도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올해 운수가 아주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안 좋은지 좋은지 100명 사주팔자분은 100명을 찾아가 보세요. 몇 사람은 나쁘다 그럴 것이고 몇 사람은 좋다 그랬겠죠. 분명히 아무리 나쁜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군데 찾아가면 다 다르답니다. 이거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병원도 그래요. 병원도 똑같은 병인 것 같아도
한 군데만 가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빨이 나쁘다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진단받아 보려고 그냥 갔는데, 아니면 뭐 스케일링 한번 하려고 갔는데, A라는 병원에서는 180만원어치 이빨을 다 드러내라고 하고, B라는 병원 가니까 70만원 해준다 그러고, C라는 병원 가니까 다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냥 칫솔질 열심히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머리가 복잡할 뿐이지 삶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삶은 지극히 심플하고 단순한, 그냥 눈앞에 이렇게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일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진실이에요.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 우리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내용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쫓아가서 내용물에 쫓아가서 울고 웃을 것이 아니고, 생겨나고 사라졌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놈이 있잖아요. 자각하는 놈이 있잖아요. 볼 때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하는 건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것이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보는,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분별 이전에 그냥 보는 그것 자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있구나 하고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편의상 얘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보는 것과 보는 내가 둘이 아닙니다. 둘이라는 건 내 생각이죠. 내 눈이 바깥의 대상을 본다, 이건 생각입니다. 생각을 따라가야 내가 저걸 본다가 나와요. 생각을 따라가면 내 귀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둘로 쪼개져요. 이거 생각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실상은 매 순간 경험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귀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들었어, 그 자기 생각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경험이 진짜로 내 귀가 저 바깥에 있는 죽빛 소리를 들은 겁니까?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냥 이럴 뿐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듣느니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는 이런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이럴 뿐이거든요. 하나입니다. 하나로 경험됩니다. 사실은 듣는 나와 듣는 것이 둘이 있어서 경험되는 게 아니고 연기되어진 소리가 있으므로 내가 듣고, 듣는 것이 있으므로 이 소리가 있고, 이 두 개는 서로 연기되어진 관계, 서로 기대어 있는 관계,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가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습니다. 즉 서로 기대어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다. 연기법은 이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초 18결사라는 게 보는 눈, 보이는 것, 보는 눈이 있으니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니 보는 눈이 있다. 이 12초가 일체, 온 우주 전체는 12초다. 근데 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육근도 비실체성이고 육경도 비실체성이다.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상향 유촉법 이러잖아요. 보이는 내가 있다, 이거 허상이라는 소리입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이에요. 보이는 대상, 이거 생각이 다 만드는 생각의 조작입니다. 이거는 교리예요. 이제 그래서 12초도 공하고 18개도 공하다, 육근 육경에다 공하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공한 줄 모르니까 안에 보는 놈이 있을 거야, 보이는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을 보고 육네이처, 육웨이처라고 부른다. 그래서 12처가 상상되는데 그 12처는 공한 거, 실체가 아니다. 이게 불교 교리적 설명이에요. 근데 선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생생하게 그 사실을 증명해줘요. 바로 곧장 눈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기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냥 이럴 뿐이죠. 제가 그냥 뭐 들릴 뿐이지요, 들을 뿐이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계속 분별하는 소리가 돼서 그냥 이것뿐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르게 얘기하면은 자꾸 둘로 쪼개지는 말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볼 때 볼 뿐이고 들을 때 들을 뿐이고, 거기 둘로 쪼개지는 무언가는 내 생각이 일어나야지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생각으로 내가 저걸 본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또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서 봐요. 또
보는 나와 보는 것을 분별할 뿐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서로 또 분별해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런 식으로 취사 간택을 해서 둘로 셋으로 넷으로 계속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게 분별망상입니다. 그런데 명상은 그거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 분별 이전 자리로, 분별 이전 자리로 자꾸 바디스캔 명상을 한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눈을 관찰하고 코를 관찰하고 입을 관찰하고 안면을 관찰하고 몸 전체를 하나하나 구석구석 관찰하면서 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관찰이 되네. 그러면 이 보는 무언가가 이 몸을 본다라는 느낌이 처음에는 들어요. 그래서 보는 놈이 따로 있고 이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가 그게 관이 깊어진다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냥 경험될 뿐이에요. 몸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경험됩니다. 통으로 그냥 볼 뿐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을 경험하더라도 분별하기 이전에 왜 몸을 볼까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이것 생생한 경험되는 거 불교는 허상 허망한 거 없는 거를 상상해서 뭘 해라 이거는 유의 조작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상상으로 뭐 관상 뭐 염불 이래 가지고 상상으로 부처님을 상상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관해서 그걸 보고 염불을 해라 뭐 이런 식의 관상 염불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 근데 그건 유의 조작이죠.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방편이라고 하죠.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관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그냥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경험되는 게 뭐가 경험돼요? 몸이 경험됩니다. 제일 처음에 몸이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것과 함께 그 경험과 함께 있으란 경험이 곧 이겁니다. 경험이 곧 나예요. 경험하는 내가 있고 경험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경험 자체가 납니다. 사는 내가 있고 사는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삶이 그냥 나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지고 있는 지금 생생하게 지금 내 눈앞에서 목전에서 언제나 경험되고 있는 이거를 생생하게 그냥 경험하라, 살아라, 그것과 함께 있어라, 통으로 그것과 함께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 내가 이 몸을 봐라 이거는 이제 방편의 설명입니다. 그냥 하나가 하나를 보는 거예요. 통으로 하나가 하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가 하나와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몸을 구석구석 관찰하게 되면 바디스캔 명상이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몸이 관찰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관찰되냐면 호흡이 관찰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걸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적으로 막 관찰하고 이래 되면은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처음에 호흡을 관찰하는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이 인중 부분에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호흡이 느껴지는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느껴지는 지점 하나를 딱 정해서 그 부분을 아무 생각을 그 호흡을 관찰하고 있으면 그 움직이는 그 지점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게 되면은 다른 분별망상이 올라올 확률이 줄어들고 분별망상을 하는 대신 그냥 지금 이 호흡이라는 생생한 지금 여기에서 경험과 이 삶이라는 이 호흡이라는 삶 자체와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관하는 명상을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초적인 게 본 명상이면서 어찌 보면 좀 기초 명상, 바디 몸을 관하는 명상과 신념초, 또 신념초의 또 다른 종류인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 이 명상을 해서 몸과 호흡으로 이렇게 명상을 좀 깊이 있게 하다가 이제 제가 소리 명상을 했었고요. 소리 명상을 하면서 한 시간 더 할애를 해서 조사선 소리, 종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이걸 있는 그대로 관하고 또 이것을 들리는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이걸 듣는다거나 이거 종소리라거나 이런 그 어떤 분별도 없이 그냥 이 소리와 그냥 같이 있고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이것과 같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그러고 있을 때 이게 그냥 전부잖아요. 지금 눈앞에 목전에 있는 실제 실상 전부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바로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본래 면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제가 이 유도 명상화 시켜서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그 소리명상이나 그 조사선명, 그러니까 선명상, 선명상이라고 제가 올려놨던, 그 유도명상이라고 올려놨던,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좀 도움되라고 일부러 자극되라고 말씀드리면은, 몇몇 분이 이제 저한테 개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이 종 치면서 유도해주는 그 소리를 듣다가 번뜩 이 자리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다른 영상 보듯이 그냥 한번 보고 난 봤어. 끝.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지금 처음 듣는다. 지금 처음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데 내가 눈을 갖고 이렇게 좌선에서 앉아서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종을 치면서 옆에서 바로 옆에서 귀 속에다 대고 나에게 단둘이서 스승이 나에게 직접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마음 직진심해주고 있다. 그게 직진심이거든요. 그 선명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 종을 치는 게 계속 직진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두 번 듣고 끝날 것이 아니고 틈날 때 좀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있을 때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를 그렇게 바라겠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사실 어찌 보면 좀 순서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한 순서대로 용서 참회 명상을 하고 그 다음 자비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디스캔 명상과 호흡 명상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소리 명상, 선 명상 그 명상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 제가 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설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설법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수행을 해야지 그 법만 된다고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거지로 이렇게 유도명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거니까 그것을 선의 직진심 삼아 꾸준히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이제 것이 어찌 보면 명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에서 하는 선으로서 걷기 명상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절하면서 하는 똑같습니다. 걷기 명상과 절명상을 했는데 걷기 명상과 절명상을 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모든 움직임 속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호흡을 관하든 몸을 관하든 혹은 들려오는 일체 모든 소리를 그냥 관하고 있으면 매 순간이 명상이 되죠. 또 움직일 때는 절명상, 걷기 명상을 왜 했겠어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관한다라는 것이죠.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동작과 함께 있고 하나 되어서 그것에 있는 그대로 관한다. 그게 이제 명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동적인 정적인 일체 모든 순간에 어떻게 명상을 하면 되는지 하는 것을 방법 아닌 방법, 길 아닌 길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총정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유도 명상을 지금 한 30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엉덩이를 이렇게 좀 받쳐 올리시고 방석을 좀 높여서 올리시고 이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지금까지 올해 했던 것을 좀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참회 용서 명상, 자비 명상 또 제가 지금 순서를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추려서 잠시 좀 할 테니까 한 30분 마음을 비우고 오늘 이제 첫 강의 처음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맞아 이거 옛날에 했는데 저것도 생각난다 자꾸 이렇게 속삭임을 내려놓고 속삭이지 말고 지금 난생 처음으로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유도 명상을 편안하게 이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반쯤 이렇게 감거나 3, 4미터 앞을 이렇게 눈을 작게 뜨고 계속 허리를 쭉 펴시고